가평군 보건소의 환경성 질환 예방관리센터가 보건교육 경연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아토피와 천식 등 환경성 질환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보도에 김정필 기자입니다. 가평군 보건소가 운영하는 환경성 질환 예방관리센터 숲의 약속이 보건교육 경연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웨비나로 진행된 대회는 전국의 보건소가 지켜보는 가운데 보건교육 프로그램과 홍보부스 운영 사례가 발표됐습니다. 숲의 약속은 홍보부스 운영 부문에서 아토피아 나도 너를 안단다를 발표해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실제로 아이들뿐 아니라 어른들에게도 이런 실험이나 직접적으로 올바른 음식 먹고 교육을 했을 때 굉장히 효과가 좋았고 실질적으로 와닿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효과가 훨씬 더 높은. 숲의 약속은 지난해 7월 환경과 식생활 변화로 늘어난 아토피와 비염, 천식과 같은 환경성 질환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해 문을 열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의 여파로 프로그램 운영이 원활하지 못했지만 개관 이후 6,700여 명이 숲의 약속을 찾았습니다. 아토피 치유 효과는 물론 자연 친화적인 환경을 갖춰 어린이들의 숲속 교육 장소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실생활에 직접 아이들이 적용을 하면서 그 아토피를 예방 관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그 아이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 그렇다 보니 경기 북부 지역을 대상으로 한 찾아가는 환경성 질환 예방 교육도 참여 신청이 늘고 있습니다. 숲의 약속은 지난달까지 10개의 어린이집과 4개의 초등학교를 찾아가 올바른 아토피 예방과 관리 방법을 교육했습니다. 숲의 약속은 개관 1년여 만에 수도권 환경성 질환 치유의 거점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제케이블TV 김정필입니다.